여러분 모두 모였나요? 네! 빨리 크는 유치원, 사막 유치원 시간이에요. 우리는 19세 소영이, 19세 나영이, 그리고 저는 메뚜기 동생 사막이에요. 저도 거울 보고 깜짝 놀래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사막 유치원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면 모두 군대에 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영어 시간이에요. 오늘은 머리카락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머리카락은 영어로 Hair. 수영아, 바다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수영아. 나 잡아봐라. Hair. 확실하게 배웠죠?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장래희망을 들어볼까요? 선생님, 저는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어요.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잉뿌잉! 어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진학상담생님 일수꾼이에요. 우리 어른이 여러분, 결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혼은 어렵지 않아요. 결혼은 세 가지만 갖추면 할 수 있는데, 믿음, 사랑, 그리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돼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서 내가 원하는 완벽한 이상을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거기서 지정한 등급에서 만점만 받으면 되는데, 만점 받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장 TV를 끄고 바로 결혼 준비를 하셔도 돼요. 먼저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다. 근데 장관 차관급 이상이다. 만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회사원이다. 근데 대기업 임원 이상이다. 이사 전무 상무 이상이다. 만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은행원이다. 지점장급 이상이다. 만점이에요. 제1금융권만 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회사를 안 다니고 가게를 하신다고요? 가게를 하셔도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가게를 하시는데 어머니 아버님 합쳐서 자산이 20억이 넘으면 만점이에요. 너무 쉽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합쳐서 20억이에요. 너무 검소하죠? 이렇게 이 조건을 꼭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조건에 맞춰서 여자를 소개받을 수 있고 남자를 소개받을 수 있는데, 결혼정보업체 소개를 받으면 시시콜콜하게 사랑 얘기 안 하고 연애 안 하고 바로 조건만 맞으면 결혼할 수 있답니다. 예단은 요새 돈으로 많이 하는데, 예단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아내에게 두 장이면 두 장, 세 장이면 세 장 정확히 말해주면 돼요. 근데 아내가 공을 하나 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단위까지 말해주면 더 쉬워요. 근데 아내가 내가 말한 대로 준비를 안 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아내에게 양팔을 벌리고 다가가 이마를 가슴에 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어머니가 널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돼요. 너무 쉽죠? 여러분, 결혼 준비할 때 가장 걱정되는 거 결혼식장이에요. 호텔 결혼식장에서 하고 싶은데 비쌀까봐 걱정이라고요? 호텔에서 결혼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호텔에서 결혼하려면 여러분 친구 300명이 축의금 20만원씩만 내준다면 손익 분기점을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5만원 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5만원 낸 친구들은 그냥 식장에 와서 밥은 안 먹고 그냥 숨만 쉬다 가면 돼요. 그러면 호텔에서 결혼할 수 있어요. 어때요? 결혼하기 너무 쉽죠? 여러분, 일륜지 대사인 결혼 꼭 성공리에 맞춰서 행복한 결혼생활 함께 해봐요. 와!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눈은 번쩍, 귀는 쫑긋, 말초신경은 할 수 있는 즐거운 동화 이야기 쌍칼 아저씨를 불러볼까요? 뿌잉뿌잉. 안녕. 네, 반가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인어공주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닷속 나라에 인어공주가 살았어요. 물속에 살기 때문에 다리가 물고기 모양인 인어공주는 상체가 이뻐.
진정한 반전 몸매야. 그리고 작은 조개로 된 옷을 입고 또 인어공주에게는 바닷속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뻐. 그 중에 돌고래는 미끈해. 해파리는 속이 다 비쳐. 그리고 광어는 자연산이야.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을 사랑하게 된 인어공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서운 마법사 문어아줌마를 찾아가는데 무시무시한 문어아줌마는 대머리인데 다리가 이뻐. 여덟 개나 있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된 인어공주는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잘 들었죠? 여자는 다리가 생명이에요. 선생님 저는 반장이 되고 싶어요. 아, 저도 반장이 되고 싶어요. 반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잉뿌잉 딴딴딴딴 짠. 그래요, 바른생활 선생님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제 이름은 곰팡이에요. 내가 반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래와 율동으로 배워볼까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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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부터 받아라. 이 봉투 안에 좋은 게 들어있는데 후보자 아저씨는 표가 돈이래. 봉투를 주면은 뒤로 받지요. 지금부터 반장 후보 TV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호는 반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후보를 비방하고 다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른 후보 욕은 했지만 비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5살인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다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똥오줌은 못 가리지만 기저귀는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로써 박성호 후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반장이 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같이 소같이 얼른 소같이. 여러분 투표에 모두 참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